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옥수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교역자로 또는 장로로 또는 권사와 집사로 또는 각 부부장과 임원으로 교구장과 속지도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사역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역지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석에 누워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한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겨울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도 삶의 터전인 직장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꾸어진다 해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견지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희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학부모님도 자녀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일학교도 속히 정상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얻던 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죄인 살리 주네 밖에 없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봉양해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찬양의 이유 되신
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실 때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한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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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나 1절로 고백합니다.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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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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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괜찮으시다면 계속 서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꿈을 꿀 수 있네 그가 내 땅을 이해하시고 주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귀한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는 저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적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있기에 내일 바라오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에 사용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땅끝에 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까지도 도움이 되는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 간절한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모든 병든 자리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쓰러진 곳도 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 마음으로만 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은 한 때가 되면 드러내셔서 베풀고 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순절을 맞이하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주관으로 연합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연합특별새벽기도회는 솟아오르라라는 주제로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도 있고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에서는 사순절 믿음의 글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수필로 혹은 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글공모전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풍성한 생활의 원리라는 주제로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연구 수요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번 수요 특강을 통해서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이대교구 제3차 공동체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동체 성경읽기는 모세오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대교구 성도님께서는 속장님이나 교구장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충계 사업체 신방을 실시합니다. 사업체 신방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해당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4월 8일에 개강하는 24기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수강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이번 회복편은 자유편을 수강한 분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팀장 박남미 권사님이나 담당 목회자 유범선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총액 명세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까지 신청하신 헌금 총액 명세서는 3월 2일 화요일까지 준비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분간 온라인 헌금 시 이름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길 바라며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메일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 몇 가지 우리 소식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합감리, 한인 연합감리회가 사순절 개념으로 우리가 전 연합으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귀한 분들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 걱정되는 건 새벽 기도회니까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새벽 기도회 이렇게 그냥 워치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잘못하면 그냥 예배를 그냥 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꼭 가능하면 교회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교회 못 나오셔도 가정에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자 우리 일부 반주하고 큰딸이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가 이게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10시간 뒤에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원래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돼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첫 주부터 우리 사업체 신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체 신방하라 그러면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우리 목회자는 시험들지 않습니다. 우리 거지와 목회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연락을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코비드19이 판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과를 준비한다 할지 음료수를 좀 그리 일치하지 마시고요. 가서 우리가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꼭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다롱 전도사는 부인 되신 이진숙 사모님이 몇 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투병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모셔가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시신은 다른 곳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을 여기다가 안치해서는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에 이곳에서 영정 사진 놓고 우리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하신 분들 또 위로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자녀들도 함께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이패드나 또는 전화기로 보지 않고 성경책 직접 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을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 인도자이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의 우리 목표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서가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변화받고 성장해야 되겠다. 사실 오늘 설교한 오늘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오르는 급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처음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겠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있으면 있는 이상 부모에게는 항상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영 잘 못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만나보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자녀를 키우지, 그래도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큰 기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부모 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은 해석을 두 개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 되겠습니까? 술 담배 끊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박 안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해쳤다 해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더 정확하게 너희가 사랑을 입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건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도 정말을 잘한 거다. 그것을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이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를 세우고 권사 장로 목사를 세우고 석사 직분을 안 주었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대로도 좋다. 우리 예전에 연속 광고를 보면 원규성가요? 개구장이라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뭐 그런 거 선전 옛날 박노식 씨가 나도 광고하는 것처럼 이제 건강하게 튼튼하게 구원받으면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변화된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 나를 본받아란 말은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각 행동하는 것이 변화를 받았냐? 이제는 됐다, 구원받은 그냥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기대치입니다. 한번 성경 오문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진뱅이가 몇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 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의 속에 돈이 없는, 아마 돈이 없었나 봐요. 몇 푼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겠는 거예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참 어색했을 것이고 자기 주머니에 아무 돈이 없다는 것도 좀 어정쩡했을 것인데 베드로가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향해서 말한 나를 보라, 우리 이 거지가 뭔가 안진뱅이가 줄까 하고 쳐다봤더니 그걸 향해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데 없다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없었겠죠.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세로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 끌어오르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성 살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절자입니다. 겁쟁이입니다. 로마 병정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계집 중 하나가 아 당신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있었대.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뭐 그래 있었지 그러면 되는 것인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정말 몰라,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세 번째는 저주했다고 말할 만큼 연약한 자였습니다. 양철 지붕처럼 뜨거울 때는 내가 주님을 죽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좀 식어버리면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아니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빈 무덤을 직접 보고도 그리고도 자기가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했다는 것에 수치심이 눌려서 디베라 바다로 도망쳐버렸던 연약한 자인데 오늘 너무 놀라게 변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작년 3월 2월 지나서 12개월 하는 2개월 동안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얼마든지 요즘 뭐 교회 예배 안 나와도 전혀 안 나와도 뭐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부담이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믿음이 이런 강풍을 통해서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나 조용한 항구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빨리 잘리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변화 받았냐? 너 정말 구원 받았느냐? 너 내 은혜로 새로운 생명 되었느냐? 그럼 너는 잘 자라고 있느냐? 내가 너를 잘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할 죽게 되었으니 나와 잠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이라면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씨름한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붙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무지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 앞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고 그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성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은 비어지고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 하나님 눈으로 보니 그 병자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거래할 사람이고 그 안진병이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돈 몇 푼 주고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중풍에 걸렸던 애니아를 살려냅니다. 물론 그가 살려낸 게 아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애니아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욥다의 다비다, 욥바의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이미 죽은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한 것이고 베드로의 성장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따라했던 3년 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이 베드로 활동하기는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꼼짝 못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만 다닐 때에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성찬한 다음에 그들이 주어지는 어려움은 그 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베드로의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린 진솔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인데 베드로처럼 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몇 년 한 몇 달도 같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어가 달라야 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삶의 방법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번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변화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발걸음을 성장을 위한 전진의 발걸음인지 아니면 분명히 변화받고 있는데 후퇴하는 믿음의 후퇴의 변화인 것인지 이민교회 와서 가장 많이 목회자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요 여성교회 회장도 막 10년씩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제가 살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서 다 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변명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이유도 안 되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훨씬 베드로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자는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믿음이 변해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변형엔 변했는데 권사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지.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조금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다, 참 미안하다, 아름소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은과 금보다도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이 힘들었든 힘들지 않았든 간에, 지금 1년 동안의 경제가 잘 됐든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몰라하고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보다 우리가 육체가 더 노쇠해졌고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허리는 구부러 많이 아프고 그런 삶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은 보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무슨 보화냐,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부활이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권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장로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리라.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 다 아치 마음 되고 네 마음 되고 다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몇 푼 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라이드 하려고 여행 가방을 차를 싣고 막 타는데, 저쪽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거지가 와서 한 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집회를 가면 돈을 바꿔 갑니다.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왜냐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100불짜리도 한 가져가고 20불짜리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팁을 주라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쓸 팁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2불씩 넣어서 한 5개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더니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야 되겠다. 무슨 이때 거지 오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는 지금 한 교회를 섬기러 간다는 목사가 거지 한 명을 못 섬기냐, 그런 마음이 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뽑았는데 제 생각은 2불씩 드는 봉투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20불짜리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거지한테 20불 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불을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거지가 놀란 거예요. 집은 호로스목한데 어떻게 자기에게 1불도 2불도 아니고 10불도 아니고 20불을 주냐? 아, 이 집은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러고 딱 숨어있다가 우리 집사람 차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면 우리 집을 털어가지고 다 부숴놓은 거예요. 근데 뭐 다 뒤져도 뭐가 있어야지. 화가 나게 뭘 다 때려 부숴놓은 거예요. 제가요,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야, 그 20불 주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건 하나님이 깨부수구나. 우리 집사님 가만히 있어 좀, 전화가 때려 왔어. 여보 잘 도착했냐고 저쪽. 근데 도둑이 우리 집 다 망가뜨려 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불 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그냥 2불짜리 뽑을 걸 왜 20불짜리 뽑았지? 그럼 한쪽에는 100불짜리 안 뽑는 게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또 그런 마음 완전히 깨뻐서.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20불 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체크를 잘못 썼습니다. 어떻게 잘못 썼는데요? 100불 넣는다는 걸 1000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900불 바꿔줬습니다. 이게 바꿔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팔 한짝 잘리셨습니까? 모든 걸 완전하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시적이 아니라 전체를 영원한 별모입니다. 하나님 일부분을 고치는 게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 가면 닥터 우라고 하는 중국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 유명해도 그분은 내 심장밖에, 심장도 다른 게 아니라 부정맥이로 하는 부분만 그분은 손을 대지 다른 데 손을 못 대시는, 하나님 우리 일부분을 하는 우리 전체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시적이라는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20불 주고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연결이 되면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나를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관계를 새롭게 믿어가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죽일렸다가 살렸다가 말고 하여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일부분을 치료한 게 우리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보니까 안진뱅이는 몇 푼, 돈이 몇 푼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밉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살까 말까 살릴까 죽일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울 때 있고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미울 때가 있고, 내 배를 째면서 난 내 자식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때때로는 미흡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때 언어가 다르고 대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살다 보면 자녀와의 갈등이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이 없고, 왜 살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자기가 죄가 많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 그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능력과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가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I am sor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의 능력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게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 본문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백지수표를 얘기했더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해서 물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물으신 분이 계신데, 저게 백지수표와 똑같은 게 내 이름은 내 구하면 무엇이니 주겠다. 그럼 그다음에 다른 본문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심플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땅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넘어 이웃 가정 속에 다른 교회와 다른 민족까지 퍼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입을 벌려 역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능력의 권능의 자이신데, 그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강조법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렇게 바람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진실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 이르노니, 너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그냥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흘러나가려면 우린 기도라는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런 말씀, 우리가 땅에서 입을 열면, 우리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 입을 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간단히 말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도장이 찍히면 모든 게 프리패스인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그분의 주권의 능력을 빌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데 만물이 뛰어난 높은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지요. 그분이 말씀 하나 하시면 노할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그 존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두 번째, 예수님을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를 조롱하는 향을,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죽는데 어떻게, 강도는 지옥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하시는데 그 마지막까지 강도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세 번째, 예수님을 기도하라는 말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예수의 은혜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가 무릎 꿇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건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살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에 주신 건강의 복이 기도의 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건강이 전달이 되고, 나에 주신 물질의 복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전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입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게 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보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기도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거, 기도한 것과 동시에 오른손을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하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건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금방에 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론 기도만 하지 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98%고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2%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100% 아니 150%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퍼센트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겠지만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더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 살려내셨습니다. 돌문을 치운 건 누가 치웠습니까? 제자들이 치웠을 것입니다. 붕대를 묶고 나오는 건 나사로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명령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 그걸 갖고 있는 붕대를 못 풀겠습니까?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저가 나왔으니 살아났으니 너희들이 풀어서 살게 하라, 다니게 하라 라고 제자들의 일하심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하십시오. 그분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지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기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3의 베드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장을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난주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일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능력을 담아서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성장케 하소서. 우리 성장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 성도들이, 이웃 교회가, 땅 끝에 가는 선교사들이, 그리고 죽어 있는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부으신 은혜가 흘러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충성된 종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위해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 위에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주님의 어린 딸 위에 그리고 병마로 쓰는 수많은 환우들과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